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경에 도처를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리사바. <목소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네, 반갑습니다. 방송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기도가, 실상을 살수 있는 기도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하고, 어, 본래대로의 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조 시대 유림이었던, 유생이었던 이천이라고 한 사람이, 해놓은 글씨를, 언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면은 어, 섬에서, 남해안 섬 쪽에서, 어, 이제 육지를 향해서 오는데, 배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승객이 많았는데, 어, 중간에 오다 보니까, 파도가 아주 심해서, 앞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음? 약간 큰 밴데, 하도 풍랑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죽기,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그런 입장에 처해서 쭉 오는데, 사람들이 처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고, 성황당 찾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찾는 사람이 있고, 조상님 찾는 사람이 있고, 처음 기도하니까 를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 그러더래요. 제발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몽땅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단선이 거들 차면서 이런 말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보면 한 번도 틀은 적이 없다고. 전부 반대로만 다 하니, 혹시 나도 살고 싶은 생각에서 반대로 하면 제대로, 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청쾌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했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지. 나 나쁜 생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잘못했다 그러더래요. 하여튼 전부 토하고 뭐 그런 와중에도 하,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그러고 오는데, 한쪽을 보니까 스님이 코를 골고 자더래요. <laughs> 어뭐 이상하잖아요. 그이 양반이 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 자기도 걱정이 돼서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어? 손을 떨지 않았지만은 화도 어, 이상해서 배를 내리면서 물어본 거요. 스님, 제가 꼭열줄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참 죽기 살기로 어? 죽음 일리직장에 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래, 태어나게 코를 골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배를 안 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요? 배를 안 탔는데, 어? 무슨 풍랑이 있고, 무슨 파도가 있고, 죽음이 어디 있냐고. 난 배를 안 탔다는 생각으로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쓰는 거예요. 야참 불교가 위대하도다. 어? 그 역경에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태연자약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교 하나뿐인가 보다. 다른 사람 모두 하나님 찾고 성하는 찾고 산신 찾고 모두 난리인데 스님만이 오로지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불교의 수행이 그만큼 어 그만큼 좋은 거 아니냐. 수행을 하고 불교를 접하다 보면은 이제 상중하루 나눠요 근기를. 사람의 근기를 상중 하루나마, 여기서 또 상중하, 여기서 상중하. 그래서 구품중생이 있게 돼요. 그럼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전체로 봤을 때 인생은 뭐예요? 고해로다, 고통의 바다에 크 깊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상품상 상에서 상으로 가면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스미스를 내려오면서 이어진 내려온 얘기가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러면 손바닥 내리는 거예요 고통을 여기다 내놔봐라 고통의 실체는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 있으면 은 어떻게든지 상품상 그런 금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아니냐? 그냥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해도 추울, 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울 때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은 더 추워요. 가슴을 탁 펴고 겨울은 추야 돼요. 더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겨울에 더우면 네. 끝나는 거예요. 이상형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겨울은 추워요. 추워야 돼. 눈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봉천 광원 세우려면은 원더길이 쭉 있어요. 그 대신에 눈 오면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눈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한 1.3km 되는 데를 쓸고 밀고 눈을 쳐요. 새벽에. 예?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오, 쓸 길도 있고 쓸 마당도 있다는 게 이, 이게 행복한 거요. 그렇죠 쓸 마당 한병 먹고 쓸 길이 없으면은 얼마나 괴로워요. 요즘에도 자기 앞을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앞길을 집 앞길을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laughs> 그래서 자기 앞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길을 앞길을 얼마큼 많이 쓰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에 보에 크기가 정해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생활불교를 한 30년 가까이 쭉 본문을 하고 다녀요. 이게 참 사실 어려워요. 생활불교, 본문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불교가 엮어져서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하니까, 어, 내 자신도 조금 기운이 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너도 네살 먹은 애가 물어요.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한번 물었을 거예요.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 에? 애들이 물어요. 네 살, 다섯 살, 다섯 살 먹은 애들이 물어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저 다리 밑에, 옛날에 우리나이쯤 되면은 저 다리 밑에서 주사, 설마 할 길이 없으니까. 저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야단받고 혼날 때 다리, 다리 밑에 가봐요. <laughs> 우리 엄마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또 예민한 애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라면 뭐라 그래요? 어서 나왔다. 그래, 배꼽으로 나왔다. 그래요. 응? 그럼 애들이 잘했죠. 우리도 그렇게 물어봤고, 요즘 애들도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 예전에 왜 거짓말했어? 시가는 딸이. 엄마 예전에 나한테 거짓말했어? 따지고 덤벼들지 않잖아요. 네. 어? 네. 세상을 살다 보면 <laughs>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진리라 생각하고, 거짓말하면 안된다 생각하고, 엄마는 어디로 나왔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일로 나왔다. 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얼레꼴라래, 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없 있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응? 우습게 볼까봐. 세상을 쭉 살아가면서, 늦게 보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같이 불교와 내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 그거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 선악에 관한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을 해서 끝까지 가려면 몇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선상인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삶인데 단편이 끊는 거예요. 하나도 끊어요. 끊어서 생각하니까 오해도 오고 이건 악이라고 보고 선이라고 보고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계속돼요. 하나 하나 끊어서 보자고 그러면은 선악처럼 보이는데 연결해서 보면은 악이 선도 되고. 선했던, 선, 선, 선행처럼 착해, 착하게 보였던 그런 행동들도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선의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귀종 선사가 계셨어요. 덕 높은 스님이 계셨어요. 선사 스님이. 근데 공부를 하러 제 자리 찾아가요. 가르침을 얻고 오자. 찾아가는데 여기 법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70명과 함께, 70명의 스님들과 함께, 함께 찾아가요. 초겨울에, 추, 위가 시작된 초겨울에 찾아가. 기종선을 만났어요. 70명이 쭉 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한때가 쭉 몰려오니까, 스님이 저기서 보고, 쫓아, 요런 싸가지 없는 놈들 봤나왜 오냐고, 여기 왜 오냐고. 그래. 응? 스님의 가르침을 바, 받고자 왔습니다. 나 가르침 줄거 아무것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너희들 목에 살양식없어 이게. 너희들 목에 살 장, 양식이 없고 너희들이 여기 있으라고 만드는 장소가 아니야. 당장 나가라고. 소홀막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고 안나가 공부를 하려고 왔으니까 버티고 안나고 있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만 나가요물가다막 깨는 거예요. 사람이 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나가 버티고서는 거예요 70명이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재, 불 떼고 나온 재 재를 갖다 산티로 다가다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도 안나갈 거냐고 막 날리시는 거예요 가라고 다른 스님들이 여기 있는 스님들이 대가 하는 얘기가 이야 우리가 저렇게 미친 <laughs> 스님을 보고 무슨 가르침을 받으라고 왔냐, 온게 잘못이. 잘 먹고 잘쓰라고다 가는데. 법연 스님과 한 스님, 두 스님만이, 두 스님만이 안가 버티고 있는 거요 어? 죽여주십시오. 우린 죽으려고 왔습니다. 안 가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얼음, 얼음이, 살얼음이 얼고, 물기 이제 제가 범벅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앉있는거예요 절대 우린 못 가겠습니다. 응?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와. 용기가 대단하니까 들어와라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입장이면 은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대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보질 못했어 가르침을 받으러 온 제자가 어? 가르침을 주세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물가루 끌고 가는 거예요 물, 물속에 까지 거꾸로 박고 넣는 거 집어넣고 꽉 누르고 그냥. 살려달라고 몇 초만 있어도 죽는 거예요 어?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손을 드는 거야. 빡 일어나지. 살았다고. 요렇게 공부해라. 물 깨는다고 도망가고, 채 깨는다고 도망가는 거는 가르침 가르침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 아만심에 꽉 차게 살다. 아만심에 차가지고 여긴 가르침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부처님도 전생을 했잖아요. 한 개제 구성을 얻기 위해서 한 구절의 개송을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몸을 버리잖아요. 먹이를 주잖아. 응? 어? 또, 닮마 스님께 해가 스님은 팔뚝을 잘라내잖아. 그죠? 그리고 해가 스님으로 선종의 제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연 스님이 또한 스님이 70명 중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하게 개념했을 때 공부하는 중에서 보면은 아니, 큰 스님이라는 작자가 제자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 받아주어야지 응? 예? 거기다 내쫓고, 못될 중생들을 내쫓고, 물 겸고, 책 겸고, 쌍욕하고, 그게 선이냐, 악이냐? 선이 악이에요. 잘못하려는 걸로 보이죠? 잘못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단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잘못한 걸 보지만은, 인연이라는 것이, 인연이, 하나의 원인이, 보조적인 환경이라든지 연을 만나가지고 인연이 만나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결과는 또 다른 인연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인연 인연이 계속 세상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르냐고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편만 봐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연스님하고 또 하나의 스님이 귀종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끝까지나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법연스님뭘 시키냐면 은 식량 담당을 시켜 칭이냐. 그런데 하도 사찰 살 옛날에 사찰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죽으로 연명하라는 거. 죽. 그런데 하루는 담당해서 매일 죽을 쏘서 죽슬 쌀을 내주고 감독하 고그런 인물 담당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루는 귀정 큰 스님께서 외출 을 나간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방 에 앉았던 스님들이 찾아오는 거 가지고 스님. 그래서 죽도 좋으니까, 그 제발 한번큰 스님 안 계시니까, 배부르게 좀 먹게 해주세요. 죽이라도 좋으니까, 쌀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반 입장에서 살림이 어려운데, 우리가 가정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죽을 시 쏘가지고, 큰잡좀 안긴 거예요. 잔뜩 먹고 난 거예요. 근데 세상사가 그래요. 큰 스님이 왔는데 어떤 스님이 일러 바쳤어 아 당장 불어내더니 요런 싸가지 없는 아니 네가 뭔데 네 멋대로 쌀을 퍼내가지고 죽을 쏘서몇 그릇씩 먹여 당장 저천오느냐 소지판을 몽땅 뺏고 너 도둑질한 거야 응네 어? 맘대로 쓴게 도둑질 한거라 거지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해.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묘한 게요. 소승불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대승은 탈승, 짤승, 탈승. 승, 승합차, 승룡차, 자영승룡차냐, 버스, 버스냐, 기차냐, 전차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가고자 하는, 함께 살고자 하는, 그게 돼야 반드시 극락같은 산, 불꽃의 건설이 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기는 심지법, 그래요. 심지법, 마음만 먹으면 그게 마음 자체가 이루어놓고 어기는 데 따라서 죄가 돼요. 소승불교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행동, 응? 음. 법연스님이 공동식량을 자기 맛대로 축을 낸 거예요. 축을 내고, 축을 먹여 놨어. 소지품을 몽땅 뺏기고, 응, 몽땅 빼고 내쫓겨요. 너 도둑질했으니까 감옥에 갈래. 그차지면 여기서 소지품 다 뺏기고, 그걸로 어, 뭐 죽쌀 보충해 놔야 되니까 그거 대신하고 나갈래. 응, 아무 소리를 못하고 소지품 다 뺏기고, 입으로만 달랑이고 쫓겨 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래도. 배우겠다는 생각은 일념은 굳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저녁 시간 되면 사그머니 와서 법당 밑에서 자고 귀종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법당 밑에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마루 밑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 들어가 가지고 소리 듣고 도반들이 주는 주먹밥 응? 주먹밥 한 덩어리씩 먹으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어? 아, 이게 또 걸려, 또, 그러다가. 응? <laughs> 어? 아 이놈아. 누구 마음대로 법당 밑에 지어와서 말입니다. 잡보대 사고, 응? 어? 그러면 숙박비 내릴 거 아니냐? 찼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중오바 얻어먹고 밥값 내거 아니냐? 너 감옥에를 갈래? 그렇지 않으면은, 갖다 갚을래? 응? 어? 워낙, 캬, <laughs> 녹았을 난리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탁발을 다녀요. 응? 어? 법당 밑에서, 방도 아니요 법당 밑에서 잔 숙박비 하며, 주먹밥 얻어먹은, 응? 어? 그 쌀값 하며, 펌펌 분들은 갚하며 탁발을 열심히 하다가 갚아요. 응? 어? 계속. 그 다음에도 못 들어오는 거였죠. 어, 혼이 났으니까. 응? 어? 다음에는 어떤 벌이 낼지 모르는 거야. 참, 멀리서 봐도 이 규정화상 스님만 보면은 땅바디가 어떻게 절을 해요? 삼배를 해요? 응? 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면은, 나를 제대로 된 스님을 만들기 위해서 절하시는 거 아니냐. 이럴수 있게 참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탁발하고, 열심히 하심하고, 그리 수행을 했구나. 그리 일년으로 걸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 뜻을 스님께서 아신 거예요. 응? 그러고, 하루는 그 수많은 스님들을 다 법당에 모이게 해요. 응? 그러더니, 앉혀놓고 나서 스님들을 시켜요. 거리에 나가서 법연 스님을 모시고 와라. 야 이번에는 닭 달라는구나 아니지. <laughs> 어? 그랬더니 큰 스님이 부르니까 가자 그서 와요 법당에 딱들어오라 하더니 이제부터 네가 법문을 내 대신 법문을 해라 어? 법을 이어지는 거예요 <laughs>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매섭게 어? 악을 저지르는 곳지만은, 잘못하는 것지만은 응? 어? 이게 연결선생이쭉 보면은 스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응? 어?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선이라고 어떤 걸 악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길에서 넘어져. 넘어, 뛰어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럼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응? 어? 내비두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애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야. 요새 어머니들은 애가 넘어지면은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고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준다고 달래고 약속도 팔로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툭툭 털고 쫓아올 수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갈등을 수 있는 거예요. 불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 하나하나 스스로가 다 뭐라 그래? 부처요. 부처가 자빠졌는데, 부처님이 자빠졌는데, <laughs>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땅을, 땅에서 나버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렇 근데 요새 애들은, 자빠지고 아나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자빠지고 아 울면서 싹 봐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가 불치기면 일어나요 누군가 불치겨져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은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날 선사 스님들이 혹독하게 가르치는 이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인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스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지난주 시간에 지난주 시간에 보시여 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주상보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예, 반드시 예수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무주상보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그래 만배공덕입니다 만배 만배 공덕이네 만배. 어떤 게 문제상 보신가? 이 시간에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끔 관련은 전화 문이 오는 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적인 문제 자꾸 물어오니까 오늘은 이런보다는 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실제 생활에서 전에 사도 임금께서 원님께서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기 이름을 불리면은 퍼뜩 나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떤 수입, 어떤 불자 그래요. 아니, 그럼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얘기를 자세히 할수 없으니까,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불리면 나가지 말아라. 오른쪽, 뒤쪽 뒤쳐, 왼쪽 뒤쳐버리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왜? 자다가 베란 일어나면 팽 돌아가지고 어? 쓰러질 수도 있고 또잠깨 정신 없이 벽에 껴안고 근데 벽에는 또껴 안고 다녀 벽에 껴 안고 거실 에 자다가 애방에 자다가 복에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베란다 문 열고 15층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꿈결에 잘못해 가지고 죽어 저승에 간 거예요. 저승하는저승승 저성사, 사자가 인도에서 간 거예요. 착오로 잘못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갔는데 염라대왕을 염나 염라 또는 염마 염마대왕이라도 그래요. 유격천리에서 봤번째 염마대왕. 그 원래 앞에 갔는데 당신은 어디서 누구요? 그때 저승 사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럴 떄면 좋냐? 잘못 왔다. 당신은 불러드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저승사들 착오로 어? 이름을 잘못 알고 데려왔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대신 내가 사과하는 뜻에서 염라대왕이 사과하는 뜻에서 이쪽 세상 저승의 세상을 구경을 좀 시켜드릴 테니 구경이나 하고 가십시오. 편히 잘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하고 가시라 그래. 그래서 여기저기 다들 구경하는 거.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곳을 지나가는데, 이름이 쭉써 있는 거요. 이름표가. 창고 같은 건물이 쭉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을 지면면 여기 창고에 복진 물건들, 일들이 참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 아 그렇습니까?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잘하면서 부잣집에 잘하면서 원림 노해가면서응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배를 턱 내밀고 제 창고에도 뭐좀 있을 것 같은데 구경시킬 수 있습니까? 아 가시자고 안내도 가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 아 좋은 일 많이 했거든 자기는 문을 탁 연다 보니까 볏집 볕집 한단만이 탁 놓여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당신이 무주상 보시한, 무주상 보시한 물품이요. 어, 그럼 왜저 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무주상 보시한 일이 없어서 볕집 한단만 와있습니다. 그럼 저게, 나는 기억도 못 나는데 왜 저게 와있습니까? 그니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요. 지금 저승에도 보급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laughs> 탁 치니까 몇년몇월몇칠날 배부른 <laughs> 임산부가 몸을 풀라고 그러는데 자기 집분을두드기는 거예요. 어? 집안에 들여서 방에 들여 가지고 그 부자로 잘 살면서 애를 낳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헛간에다가 밖에 왜 그, 소, 염을 매기는 헛간 있잖아요. 집 쌓아놓고. 헛간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네? 몸풀이라고 집단 하나씩, 볕 집단 하나씩 던져주고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받을 생각 없이, 무지상 볼실한 거예요. 받을 생각 없이 계산하고 아깝다는 생각 없이 슥, 집어 던져준 거예요. 고기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뜨겁고 창피해서 몸들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여기서 나가게 된다니까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사정 사정하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혹시 그러면요. 우리 고을에 사는 부자들이 많이고 있 덕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창고에서 내가 빌려서 좋은 일한 창고에 저승에 보관된 물품 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온 김에 저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선심을 한번 쓰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안내해 주세요. 누구 창고를 가보기를 원합니까? 박 아무개 대감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은 게 인품도 고개로 좋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가서 보는 거야. 물을여는게 아무것도 없어. 김 대감 찾아가도 없고, 응? 어? 이 대감 찾아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방하고 다니다가 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고을에 사는 백성 중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좋은 일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라도 가가지고, 내가 말을 냈으니, 그 물품을 빌려가지고, 지옥승들을 위해서 선심을 쓰고, 저승에가선에 반드시 몇 배로 갖겠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차용을 해 주십시오. 차용서를 써달리면써줄 테니까, 한번 가볼시다어 가서 따라오시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응? 성도 없어? 대개 기마목에 이마도, 그냥 덕진이라고 써 있어요. 덕진. 그, 어떻게, 이름이, 성도 고 어? 이름만 써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스무 살이 됐는데, 응? 어? 당신 내고을 아무 데서, 주막에서, 신부름 하는 애요! 그니까, 러 얘는, 그냥, 막 자른 애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부름하고 밥을 우어 먹고 사는 애니까, 성이 없어, 앞에. 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애들이 덕지, 덕지, 불러내뿐이요. 어다탕에 가봅시다. 문을 이렇게 꽉찬 거예요. 창고 안에 물건이 꽉 찼어. 쌀도 있고 옷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걸 창고에 모두 풀어서 약속을 했고 전부 보실 다요. 어려운 지역 중생들에게 이거 좀 나누십시오. 전 나누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온 거야. 이제 전생갑시다 자기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온 거예요. 집에 왔더니. 요게 만, 이틀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는 수, 몇달 지난 것 같은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왔다고 딱 오는 순간,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인 울음소리 들리고, 애동 딸, 딸이 하나 있는데, 애동 딸확 슬피 울음소리 들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음을 하려고, 입관하려고, 그 전에 앉아가지고 울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성을 많이 했고. 그랬더니 혼이 들어간 거야, 몸그으고 눈을 번쩍 뜨니까 살아있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육방 권석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빨리 알아봐라. 어디 어디 주막에 덕친이란 애가 있는지 가봐라. 어? 그랬더니, 어, 거기 있습니다. 개를 빨리 데리고 와라 어? 아니,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정신 났으면 뭘 잡수시고 편히 쉬고 그랬을 텐데, 아니 눈을 뜨자마자 이게 무슨 말씀이라 했더니, 그건 나중이다. 지금 큰잘못이 되면 우리 집안 큰일 날판이다 지금 이게 지금 그거 딸 문제가 아니야. 빨리 데리고 와라 얘를, 걔를 데리고 왔어요. 불러가니까 잠을 잤습니다. 잠, 잠, 막 피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응? 어? 나를 잡아가십니까? 어, 붙들려 가는 줄 알고, 아니다. 가자, 가자. 어, 원님께서 부르니까 빨리 가자. 갔더니. 안으로 당장 그 덕진 총각을 아니 모셔라 안에 들어왔어 돌아가지고 앉혀놓고 응 내가 네 재산을 사용을 했어 우리 집 재산을 반을 줄 테니 응? 그거를 가져가라니 오늘 다 반을 주겠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가져 이런는영문도 모르잖아요. 멀쩡히 일하는 신부를 데려다 놓고 앉아서 자기 집 재산을 사또가 원리 반을 재산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이냐 생각하고 그냥 참못했습니다그선생각 아니다 지금 말이다 어? 자꾸 사정사정 가지 가라는 거야 문서를 내놓고 앉아서 저쪽 논을 줄까 이쪽 밭을 줄까 이제 땅을 줄까 그냥 아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냥 막딱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꼭 줘야 된다 그러면 은 반이 죽어서 그러냐? 전부 다 죽겠다. 전부 다 죽겠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안혀놓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죽어서 저승에 갔다 왔는데, 가보고 보니까, 내 창고에, 저승에보관되어 있는 내 공덕진 창고에 가보니까, 물론이 하도 많은 가지고, 그걸 내가 채용을 해서 쏘고 왔다, 지금. 그 덕분에 살아왔다.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쭉 아줌들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신분을 하면서, 손님들이 더럽다고 버리고 간 옷은 빨아서 깨끗이 손에서 쫙착 싸놓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 밥만 해서 누룽밥을 만들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다 배고픈 사람들이면 그걸 삶아주고, 어? 방 청소해주고, 신부름 해주고, 물건 살 거면 사다 주고, 대가를 하나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내려온 거요. 얘가. 그게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까 남이서 신부름 하는 그저 밥 내주는 것만 고맙고 그저 다른 데이 불러주는 것만 고마가지고 그신름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자체가 바로 뭐예요 무주상 보신 보쉬, 순수한 보시라는 베품을 한것 순수한 그게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어저 세상 창고에 다 보관이 돼 있는 거야 그니 이게. 다음 생에 와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되면은 이 생에서 바로 오는 거 복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준다 그러니까 아니 안받려라 그러니까 사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강압적으로 나는, 나는 틀림없이 너한테 줘야 된다. 나안 주면 내가 너 너한테 주지 않으면 나는 죽으란 말이냐? 나좀 제발 살려달라. 어? 예? 이제 사정 사정하는 거예요. 반 협박이 되는 거예요. 안 받겠다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저는 안받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 보고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하도 커, 내 깔이 커가지고, 비만 오면은, 사람들이 건너에 고통스러워 하니, 거기 다리를 좀 놔주시오. 그 다리를 놨잖아요. 덕진교! 덕진교가 지금도 있는 거요. 전라남도 임실에 가면은, 임실군에 가면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덕진결은 다리를 놨다니까 얘가 아니 하는 짓거리가 전부 싸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동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사이가 된 거예요 어? 아 복을 질려면 이렇게 랑 재야 되는데 어? 아니, 복 받고 잘 살면 그게 누구 덕인데,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런, 그렇게 된 건데, 집단 하나 딸 거면 던거지고 앉아 가지고 어? 보시 할 거야, 안할거요 <laughs> 누구 회사는 거요? <laughs> 우리 회사는 거요. 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질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공덕이 얼마 온다고 그랬죠. 요거는 기억해야 돼. 만 배가 오는 거야, 만 배. 이런 장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장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시험을 해봐요. 요게 공덕이 나한테 오나 안 오나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집에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남편께서 들어오셔. 그러면은,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일로 앉으시오 욕실도 있고 좋지만은 대다 큰 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여보, 일로 앉으시라고. 아니, 이거 아내들이 하면또 그렇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그래서 절, 솔직히 얘기해요. 절에 가서 내가 배웠는데 이걸 꼭 해야 나는 다음번에 절을 얼굴 들고할수 있으니까 앉으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남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 손으로 발을 닦아줘요. 비누질하고 탁. 그 닦아주면은 공덕이를마한다고 요거를요. 한 번, 두 배, 두번 하다 보면은 남편이 아래, 전생에 아래 알식에서 저장되어 있던 사항들이 추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다음 생에 우리 마누라 발을 <laughs> 한 번당 일대만요, 한 번당 만 번을 닦아줘야 되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퇴근해서 오면은, 요게 3일이 갈지 일주일이 갈지 몰라요. 다음에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여보, 여보, 이리와. 내가 발 닦아줄게. <laughs> 정말 이 되요. 왜? 불자는 전생의 불자예요. 그리고 법문을 들은, 불자니까 들었겠죠? 아는 거예요. 아래에서 제8식 아속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오면은, 예? 여보, 이와발 닦아준다. 이게 사랑스러운 부부예요, 이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만하죠? 네.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남편 발 닦아주고, 정서스럽게 했는데, 남편이 여러분들 발안 닦아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서 대신 닦아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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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 증명해준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베풀면은 진짜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베풀면은 어떻게 대가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한번 그러니까 해보면은 야팔 풀게 이거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에는 이웃집 아저씨오이라도 팔다꼬죠. <laughs> 그건,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요걸 하나하나 자기가 증명 체득을 해봐야 불교 이렇구나 이렇게 종곡을 한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너스로 하나 드린 거예요. 이게, 이게 극락 같은 세상이지, 예? 죽어서 극락할 세상, 그거는 가보자는 세상을 얘기하지 말자 실제 있는 세상, 할수 있는 것,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가만히 있는 몰려 혼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서 우리 앞에 잘 되고, 그건 나중에.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더 이렇게 많이 잘 가르치고 싶어서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좀 가르쳐주세요. 네. 저도 여기서다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쭉 법문을 해도 많은 걸 하려고 애를 써요. 많은 걸 해보려고. 근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많은 걸 해주려 그래요. 고차원적인 걸 해주려 그래요. 장기 바둑을 두면요. 예를 들어서 5급 바둑 두는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몇급의 실력으로 가르치면 될까요? 5급 바둑 애들을 가르치면 몇급 바로 윗단계, 4급, 3급에서 가르쳐야 돼요. 5급 바둑을 가르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애를 가르치시는데 대학 수준의 애들 가르치는 걸가르치면안 돼요. 응? 그러니까 고그 수준에서 한 단계 위로만 올라가야 돼요. 응? 그래야 그의 마음을 읽고. 친밀감을 갖게 돼요. 음. 내가 옛날에 유치원 원장도 했어요. 그때 애들이 학부모님하고 상담하면 은 애들이 와요. 와가지고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종이 접어가지고 쟁반에다 가지고 와요. 원장님 원장님 붕어 찌개 끓였는데 잡숴보세요. 갈래 그런데 <laughs> 어? 이걸 잘못 알고 엄마들 하고 얘기, 얘기 중이니까 절로 가 야단 치면 은 얘들하고는 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 가져와봐. 먹는 시늉을 해요. 야 간을 너무 많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 그러면 어, 엄마들이 눈이 둥그레져요. 애들이 그 종이 접어가지고 팍, 어? 찌개 끓였다가 져오면은 먹어보는 시늉하고 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나서 다시 와요. 다시 끓여왔다고. 야 이번에 맛있게 잘 끓였다. 어? 좋다고 박수치고 저들이 한이심이라서 나가서 저희끼리 가요 똑같아요 그 정신으로 애들 그 입장으로 가야 돼요 한 단계 위에서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른으로 탈락해도 절대 안 돼요 친구처럼 돼야 돼요 거리감을 느껴지면 안 돼요 제일 쉽게 잘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 동생이다 어? 내 자식이다 그 대신에 내가 조금만 더 안다는 입장에서 애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가르쳐 줘야 그게 보이고 반이 가는 걸 아는데. 응? 어른처럼 부모처럼 그래 가르쳐 보면. 이것도 몰라가 우박칠 수 있고. 밖에서 나쁜 얘기들이 있고 기분이 나빴을 때 애들 가르치면 안 돼. 애들을 좋아해야 돼. 첫 번째 애들을 좋아해야 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얘보다 하나만 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죠? 애들이 오므로서 내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걔가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처럼 잘 모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듬어 주고, 장점만 보려고, 약점은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다잘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는 돈은, <laughs> 돈은, 즐기다 보면 돈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홍천에 애들 공부 잘하는 방법 물으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도 좋아요. 평생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적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한번 언제 한번 만들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경에 도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